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저 자신에게 늘 점검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음이 평안하냐 하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하면 좋겠죠. 그죠? 그런 정도가 아니어서 매번 점검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가? 말씀도 전할 때,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 일들을 처리할 때 주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맞을까? 그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제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제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열심히 목회도 하고 사역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염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 대한 열등감, 좌절감, 죄로 인한 낙심, 마음이 복잡했어요. 교우들 앞에 서서 목사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열심히는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셔놓고 왜 역사를 안 하실까? 이유를 몰랐어요. 제 자신의 마음의 심령이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거나 말씀을 준비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오면 확인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조건입니다. 기도원 원장님 한 분이 목사님 두 분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매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 목사님은 기도원에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산기도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교회로 가시고 한 분 목사님은 금요일에 오시면 방에 들어가서 왜 기도원에 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잠만 주무시고 그리고 토요일에 아침밥을 많이 드시고 내려가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을까요? 기동호 원장님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잠만 퍼지르게 자신 그 목사님이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자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원에 올라가셨던 목사님 토요일에 내려오셨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에는 핏발이 쓰고 그냥 피부는 까칠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렇죠 뭐.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은혜가 되겠네. 기도원에 갔다 오셨댔는데 얼굴이 뽀얗고 윤기가 나고 눈은 초롱초롱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러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댔는데 이건 뭐 그 목사님의 주관적인 해석이고 절대로 이걸 무슨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심령이 평안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느껴질 정도가 되는 일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인 대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열심을 다 하려고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이 있고
그러면 주님은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제가 끝까지 이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분들도 많고 또 저에게 문자나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끝까지 잘 감당해달라 이런 문자만 계속 와요. 끝까지 이대로 그냥 잘 계시기만 해달라. 더 나아지는 건 바라지도 않고 끝까지 이대로만이라도 계셔달라. 이런 문자를 많이 받을 때마다 정말 나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방정맞은 걱정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 너 끝까지 잘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 그냥 나하고 함께 살기만 하면 돼. 그러고 보니까는 그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더라고. 끝까지 내가 잘 감당해 나갈까? 목사로서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까? 무슨 그런 걱정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죠? 무너지는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무너졌겠냐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하루하루면 충분한 거예요. 하루하루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정말 모시고 예수님이 왕된 삶을 하루만 살아냈습니다. 하루도 못 살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 그 몇 년을 어떻게 살까? 내가 앞으로 죽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내가 많이 살 수 있을까? 20년을 더 살을까? 30년을 더 살을까? 그러면 정말 답답해지는 겁니다. 불안해지고 자신도 없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하루 못 살겠어요. 오늘도 하루 싹 지나갔잖아요. 하루.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살아보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매일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록하며 살자. 그러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영성일기 세미나 갔다가 최근에 일본에 가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너무 힘드셔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항상 그만둘 생각만 하시는 어떻게 큰 문제 없이 그만둘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교회 그만둘 수 있을까? 그러니 뭐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영성일기 세미나가 열린다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와보니까 또 일기를 쓰라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일기까지 쓰라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탁 닫혀버리더래요. 난 이런 거 할 지금 형편이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니 그래, 주님밖에 없는 거지.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지. 이렇게 일기라도 써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꼭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을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회복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의 일기 속에 쓰여져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냥 가만히 나랑 동행하자. 나는 늘 너랑 함께 놀고 싶었어. 서울에 있을 때 내가 너무 바빴고 할 일도 많고 갈 때도 많았어.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 읽는 즐거움,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어. 사람들 바꾸려고 하지 마. 너는 나랑 즐겁게 친하기만 하면 돼. 너 일본말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본말로 이야기하게 하고 너 일 잘 못하니까 그저 나하고 더 깊이 대화만 하자.
그래서 너를 여기까지 불렀어. 너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걸어 다니면서 그냥 나하고 놀자. 그러시더래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확 편해지는지. 그렇구나. 주님하고 놀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놀기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동안 버티고 견디고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즐기고 재밌고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어야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일터도 회복이 되고 직장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은 제 삶과 제 목회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설교하는 목사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그 점이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평강을 확인하라는 것. 오늘도 기도 중에 주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 같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아, 걱정과 염려가 많았는데 내 마음이 요동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해지다니. 이제는 걱정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요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혹시 대답이 잘못 나올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돈 버는 일 중요하죠. 네. 우리가 주일 할 때도 재정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주님이실 경우에 그 돈 버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면 그러면 직장 가는 것도 기쁨이고 장사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주님과 함께 직장 생활, 주님과 함께 돈 벌고 일하고 장사하고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큰일이에요.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데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돈 버는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분.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 돈 좀 벌게 도와주세요. 장사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 도와주시는 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이고 사업이고 승진이고.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분노, 두려움, 염려, 상처, 좌절감, 낙심, 절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 내 마음의 평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좋아요. 주님이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죠? 밥맛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밥맛이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밥맛이 있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밥맛이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요즘에 뭐 TV 보면 늘 먹방 프로그램 잔뜩 나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먹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왕이시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함께 밥 먹자고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주님, 이거 한번 맛 좀 보세요.
이거는 뭐 어디 음식이고요. 이거는 어디 음식이고요. 식사할 때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먹는 게 주가 됐을 때. 먹는 게 주가 됐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걸 도와주는 입장. 먹을 거 좀 도와주세요. 맛있는 거 좀 먹게 해주세요. 내 소원은 먹는 거고. 이런 경우가 탈이 나는 거죠. 계속 어디 가면 뭐 맛있을까? 어디 가면 뭐 내가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몸에 병이 드는 겁니다. 절제도 안 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섰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요. 자, 먹는 게 주인 사람은 그 순간을 못 견딥니다. 아, 이게 어떻게 내가 어디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새치기를 그 감당을 못해요. 뭐 그냥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밥 먹는 내내 속이 뒤집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신 분은 누가 이렇게 새치기에 들어오면 나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배가 고픈 사람인가 보다. 주여, 어떻게 저렇게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까? 새치기를 할 정도까지 들어올. 그래서 고기 반찬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그분한테 이렇게 덜어드려요. 네. 많이 드시라고. 네. 여러분, 맛있는 걸 먹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기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시고 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적게 먹고도 기뻐요.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당신은 못 먹어도 아이가 잘 먹는 거 보면 기쁨이 있듯이 꼭 먹어야 기쁨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시고 나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 복음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확인할 때마다 항상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분명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면 그러면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하게 돼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목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가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참 많이 변했다. 교회가 많이 변했다. 자기가 부목으로 있을 때하고 너무 많이 교회가 변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럼 전에는 어땠다는 뜻인지. 네. 그 목사님이 부목으로 계실 때는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저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아, 그렇구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더니 내가 그런 변화가 있는 모양이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더 충격받은 게 있다는. 아니, 내가 변한 것보다 더 큰 충격이 뭐냐 그랬더니 같은 부목사님들이 너무 편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인지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부목사님들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나는 어느 목사가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자꾸 이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들 사이에 서로 경쟁 의식이 막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가 좋다고 하는 표현도 참 귀하지만 잘해야 합니다. 괜히 엄한 목사님들 서로 이간질하지 마시고 잘해야 돼요. 나는 어느 목사님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 별로야, 이런 표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부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너무 서로 사이가 편안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는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았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없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심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평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걸 내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즉시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라도 우리가 그걸 전혀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도 평강을 먼저 점검해. 무슨 일을 보러 나갈 때도, 어디 거래처를 갈 때도 항상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세가 8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먹었어요. 도무지 모세가 자기 마음을 안 바꾸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는 풀어주라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내 입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 그게 두려움, 염려, 분노, 좌절, 낙심, 우울한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될 텐데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계속 붙잡고 두려움을 계속 붙잡고 낙심을 붙잡고.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새끼 호랑이가 어미와 풀밭에서 같이 엄마 옆에서 재롱을 부리다가 아주 근심스럽게 엄마 호랑이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는 너무 크기도 작고 엄마처럼 그렇게 크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막 이렇게 우렁차지도 못하고 나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그 어미 호랑이가 그 새끼 호랑이를 보고 그윽한 눈으로 너 호랑이 맞아.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아직 새끼니까 그렇지. 너는 호랑이야. 그랬더니 이 새끼 호랑이가 또 묻는 거예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 개하고 싸워도 지금 못 이기는데. 아, 개가 무서워. 그런데 나 호랑이 맞아? 그 어미 호랑이가 맞아, 너는 아직 새끼니까 그렇지. 너 호랑이 맞아. 조금만 있으면 개가 가까이 오지도 못해. 나중에 어미 호랑이가 짜증이 났어요. 하도 나 호랑이 맞냐고. 그래서 그 어미 호랑이가 막 큰 소리로
이 개 XX야. 호랑이 맞으면 맞다는 거지. 뭘 말이 그렇게 맞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웃을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꼭 그렇게 하고요.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다윗의 물맷돌 맞아서 쓰러진 골리앗. 성경학자 중에 어떤 분이 이 다윗 골리앗이 자기 자신이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자기도 했었다. 그런 뜻이죠. 근데 다윗이 마치 개한테 달려오듯이 이렇게 오니까 막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도 이런 생각의 열등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개도 아니고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메뚜기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사람들마다 다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고 왜곡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치유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자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어릴 때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랬는지,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계속 들어서 나는 망할 거야, 그렇게 부모님이 또 왜 그런 말을 자꾸 심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또는 학교에서 그 학교의 시험 성적이 그 사람의 능력의 전부가 아닌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 가지고 평가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성적표는 여러분이 아시죠? 가져오라고는 안 하겠어요. 서로 입장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묻고 있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는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겁쟁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겁이 많았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을 했으니,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기드온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이게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인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기도를 해보면 주님은 나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주의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죠.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오늘도 그리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유는 너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냥 허황된 생각을 하라, 그런 뜻 아닙니다. 그저 모든 걸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이 다 문제가 아니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염려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딪혀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 그 사람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하도 돈 없이 살아보니까 아유 몇 억이라도 좀 있으면 걱정도 없겠네. 100억 받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걱정이 없나? 몸이 병들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내가 몸만 건강해지면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지금 몸이 건강해서 오늘 다 오셨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마음에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왕이 되실 때예요.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니까 염려가 어느 순간에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요동하는 마음이 해결되는 비밀은 주를 바라봄에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염려가 있으면 즉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염려에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거죠. 주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왕 기도할 거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왜? 정말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야, 감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음이 평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바로 이 기도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목회하셨던 최효율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사진 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공항에서 찍으신 사진에 가족들이 중국에서 목회하실 때. 근데 사진 두 장이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중국에서 한국에 나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중국 공항에서 찍은 거고 하나는 다시 중국에 돌아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릴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 두 사진이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봤더니 어른들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 공항에서는 그렇게 밝아요. 한국에 가니까. 한국 공항에서는 이제 중국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두워요. 그런데 애들은 중국 공항에서나 한국 공항에서나 얼굴이 똑같아요. 밝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얼굴에 표정의 차이가 나나 생각해 봤더니 어른들은
중국이냐 한국이냐를 보고 있어요. 내가 이제 가는 데가 중국이다. 그러면 아유 또 고생하러 가는구나. 아유 어떻게 또 한국에 나올 길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면 아유 이제는 좀 살 것 같으네. 먹을 것도 제대로 먹고 말도 통하고 또 만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근데 애들은 왜 중국 공항에서나 한국 공항에서나 다 밝지요? 걔들은 엄마 아빠만 바라보니까. 그러니 엄마 아빠가 늘 같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고 중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러면 환경과 여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그죠? 어디서든지 기쁘죠. 여행 가는 것 자체가 기쁜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계속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녀들은 그냥 천방지축 뛰어 돌아다닙니다. 편안하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면서 계속 확인하는 게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 엄마 아빠가 저기 있다. 그러면 그냥 또 뛰어다니고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피곤하면 엄마 아빠 무릎에 그냥 탁 쓰러져서 또 탁 자요. 대합실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자요. 어른들은 그렇게 못 자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면 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랬더니 잘 실감이 안 난대요.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나,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다면 마치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데서 노는 아이들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체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니 걱정이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내가 확인할 것은 내가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사나. 내가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혼자 있든 내가 항상 주님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 걱정 없어. 지금 잘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사고는 거기서 나요. 주님 생각하지 못한 채 말해버리니까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누리게 되실 겁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면 주님의 평안이 그대로 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마음의 평강이 온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종교교회 가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동지를 붙여주셨는데 필립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많이 차이가 나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친구 이상의 친구였어요. 죽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부부도 아니었는데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물론 뭐 함께 죽은 건 아니지만 함께 한 무덤에 묻혔어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은 각별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멜랑호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굉장히 행동가입니다. 그런데 멜랑호톤은 굉장히 지적이고 이론가였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면서 수시로 마음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낙심이 되고 그냥 중단할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멜랑호톤이 옆에서 이야기해 줬어요. 성경 말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만 확인하고 그게 진리가 맞다면 그러면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히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성경의 진리대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그만 마음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멜랑호톤이 성경의 진리로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주장하고 나가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늘 인용해 준 성경구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성경을 몇 번을 읽어줬는지 모른답니다. 마틴 루터에게. 그러면 루터가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끝까지 종교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일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오늘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또 여러분의 사명의 길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그 찬양 같이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도와주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짜 염려가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찾아가지 마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전히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염려, 건강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그저 미래에 대한 불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염려가 제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기 원합니다.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완전히 염려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제목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염려의 사는 앞에 하나님 모든 이들을 이 시간에 건져내소서. 주님 건져내소서. 염려에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왕되어주셔서 주님이 진히 다스려주셔서 염려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먹고 있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 사람에 대한 염려도, 미래에 대한 염려도, 건강에 대한 염려도 주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주신 사명,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충만하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걱정, 염려, 근심에서 하나님 온전히 벗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갈망하고 사모하며 눈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완전히 건져주시고 염려에서 온전히 건져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거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셨으니 주님 그리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주님, 오 주님, 놀라우신 주님, 은혜의 주님, 역사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눈앞에 은혜의 손, 권능의 손에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풀어주셔서, 살려주셔서, 주님 건져주셔서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시간에 모든 기도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해주소서. 주님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병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 제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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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의 형편, 지금의 하나님 지금 여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염려할 거리들, 근심거리들 하나님 많았으나 하나님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함,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함,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주소서.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소서.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소서.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릴 때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드릴 겁니다.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기도 받으라 하신 줄로 알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내 마음에 그대로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갈 때는 완전한 평강,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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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충만하신 주님,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